자, 그렇다면 직무별로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직무별로 필요한 기술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정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보보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정보보안에 있어서는 사람 됨됨이랑 일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킹대회가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해킹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은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다고 보는 게 어떤 업계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해킹대회에서 뭐 입상을 하거나 어떤 뭐 우수한 성적을 낸 경험이 있으면 취직하기도 쉽고요. 근데 그게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는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인성, 그리고 그릇, 그리고 어떤 예절,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어떠한, 본인에게 어떠한 일을 주어졌을 때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정말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어떤 각자 자신만의 철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답은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만 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저도 사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내용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아무리 해킹 대회에서 우승하고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더라도 윤리의식 없는 사람은 저는 그냥 보안 전문가로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범죄자일 뿐이고요. 그래서 항상 윤리의식, 그리고 됨됨이, 기본 원칙,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보안이라는 분야에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크게 보면은 기본 기술이랑 신기술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 기술은 말 그대로 어떤 기본 업무 능력과부터 포함을 해서 보안에서는 컴퓨터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잘한다거나 어떤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고 프로토콜은 무엇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분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정말 말 그대로 그 플랫폼이 달라져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어떤 이론들과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조건 갖춰져야 되고, 또, 새로운 기술 생기면은 보안이 무조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신기술도 또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모바일을 신기술로 넣은 이유는요, 사실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모바일이라는 거는 그냥 핫한 하나의 분야에 불과했고, 그거에서 보안이라는 거를 끄집어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모바일이라는 분야 자체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바일이 신기술, 새로운 분야긴 한데, 그 안드로이드, iOS 자체는 새로운 기술이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커널은요, 리눅스 커널은 기본 기술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기술은 베이스로 깔고, 기본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나눠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기본 기술은요, 탄탄할수록 좋고, 새로운 기술은 여러분들이 모든 기술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새로운 기술이 어떤 기술이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되, 업무랑 관련이 있거나 어떤 여러분들이 기존 기술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신기술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정말 어려운 게, 예전에 아는 대학 선배가, 친한 대학 선배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친한 대학 선배의 삼촌분께서 UN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중소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에 있다 UN까지 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니다. 처음에 취직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0년, 20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는 원칙이 있다고 해요. 하루에 3시간 공부하기. 저는 대학교 때그 얘기를 듣고, 무슨 하루에 3시간 공부하는 게 뭐가 어렵냐. 사실 여러분들 학생 때 3시간 공부하는 거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를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들 하루에 3시간을 온전히 공부에만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1시간 내기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 싶으면은 내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내서라도 뭐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안이라는 분야는 워낙에 기술의 어떤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참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그런데 지금 나 이거 완전 비전공자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SIS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보보안에서 좀 기술도 모르겠고, 컴퓨터 기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SIS 가이드라인이라고 찾아보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 분야별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 용어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정보보안의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그냥 한번 검색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별로 한번 기술을 보면은요, 크게 이제 분석하는 분들, 해킹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정책 관리 이런 것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 리버싱이라는 기술 자체가 사실 모든 분야에 필요해요. 필요한데. 요거는 일단은 그 공통 요구사항인 거고, 그리고 일단 기본 기술은 전제로 깔겠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구조라든가 네트워크 운영체제 이런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는 상태에서, 근데 뭐 알아야 된다는 게뭐100%다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갖춰진 상태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짧게 말하면 리버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다 해야 되긴 하지만 모두가 다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분석을 하실 때 악성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리버싱이 사실 업무의 뭐 100%, 90%가 리버싱이기 때문에 리버싱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악성코드가 주로 윈도우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윈도우 프로그래밍도 좀할줄 알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웹 쪽으로 뭔가 만약에 악성코드가 많이 유입이 되는데 악성코드 유입 관련된 프로세스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웹 프로그래밍도 하셔야 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리버싱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뭐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도 뭐 포렌식이 뭡니까?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정보를 숨겼다, 뭐 파기했다, 뭐 파기했다는 증거, 숨겼다는 증거를 찾으려면 운영체제에서 어디에 정보를 숨길 수 있는지, 저장장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영역만 봐도 그 분야의 직무를 이해를 하고, 그 직무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직무에서 필요한 어떤 업무 역량이 뭔지 이해하면 그 필요한 기술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고, 주로 이제 그 요런 포렌식이나 악성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윈도우 기반에 좀 많이 중점이 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자, 해킹 관련된 거는 리눅스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리눅스 못하면 해킹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모의 해킹, 버그 헌팅, 모의 보안 진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다 리버싱 잘하면 좋겠지만 모의 해킹이나 보안 진단은 일정 수준 정도만 하셔도 어느 정도 업무를 따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 이제 버그헌팅 그냥 컴퓨터 그냥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코딩도 잘해, 아,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분석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모의 해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웹을 웹 기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웹은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뭐 웹의 프로토콜이 뭐가 있고, 웹 언어는 어떻게 되어 있고, 웹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뭐 데이터베이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기초 지식에서 위에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안 진단 같은 경우에도요, 뭐 네트워크 보안 진단하면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고, 뭐웹 보안을 진단한다면은 웹이 어떻게, 웹 홈페이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의 언어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모바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모바일 게임을 조작을 할수 있고,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분야를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물론 요건 맞겠죠.
이 기본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이러한 뭐 프로그래밍 하나도 못하는데 보안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보안은 컴퓨터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관리와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뭐 보안 관리하고 보안 정책하는데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안 컨설팅,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컨설팅 하려면요, 어떠한 거시적인 관점도 필요하지만 기술도 알아야 됩니다. 기술을 뭐 직접 해킹하고 이런 거를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해킹에 어떤 것들이 있고, 해킹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런 거에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큰 그림에서 알지 못하면은 컨설팅도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어떤 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우리 조직에 필요한 보안 정책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라는 거가 전혀 없으면은요, 이해도가 없으면은, 정책이, 만들어진 정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안 업무를 하시려면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지만 그 기술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그 보안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랑 그 뗄래야 뗄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을 하려면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나라의 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보 보안과 관련된 법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그 조직에 따라서, 그 조직에 투자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보안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최소한으로, 야, 너네 뭐 몇인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려면 정보 보안 수준은 이 정도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으면은 그건 무조건 따라줘야 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관리와 정책은 무조건 마련해줘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마련하려면 정보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